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Happy Friday. No appointment, just a hard stop at usual time. Alright, thanks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가 되셨죠? 오늘은 눈 뜨자마자 아침 8시 반 미팅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미팅은 많진 않은데 이것저것 작업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점심시간을 아껴서 작업을 한 후에 제 시간에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이번 주에 손님이 오시거든요. 그것도 한국에서 오세요. 저희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언니 부부가 시카고에 놀러 오는데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카고 숙박 오픈입니다. 따라! 그래서 오늘은 짬짬이 시간 날 때 이제 게스트 맞이할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2시예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오늘 저희의 점심은 신라면이랑 이 유부야 제빔밥입니다. 둘 다 코스코에서 샀어요. 이거 지난 영상에 보여드린 그 트레이더조 김밥 같은 건데 이 코스코 김밥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거를 사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김밥이 6개가 낱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안에 유부가 맛있어요. 게다가 밥도 좀 덜 푸슬푸슬한 느낌이고 뭔가 더 김밥 밥의 식감을 갖고 있어서 요거 추천합니다. 요새는 진짜 한국 제품이 코스코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다 코스트코에서 살 수 있다니. 제가 피곤할 때는 이 발포 비타민 하나씩 까먹거든요. 이거 먹은 지 꽤 몇 년 됐는데 기본 종합 비타민 외에 진짜 진짜 피곤할 때 약간 뭔가 이거 하나를 탁 물에 타서 먹어주면 그래도 좀 약간 에너지가 이렇게 뿜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또 오후를 위해 하나 타먹겠습니다. 가자! 여러분 드디어 퇴근 30분 전이에요. 아, 30분 전에 끝나기 전에 고요함? 제가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이 손님이 오시면 게스트룸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 끝나고 이 방 손님 맞이 준비를 완료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상을 좀 빨리 닦아 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먼지 보이시나요? 이런 컴퓨터 근처가 진짜 먼지가 잘 끼는 것 같아요. 저는 게다가 여기에 엉이가 맨날 올라오니까 진짜 먼지가 두 배로 끼는 느낌이에요.
사실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런 데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할 공간이니 깨끗한 게 아무래도 기분이 좋겠죠? 더러우면 제가 그냥 마음이 찜찜할 것 같아. 여러분, 퇴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 준비, 청소를 해볼게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사실 청소 엄청 좋아해요. 청소가 취미예요, 거의. 한참은 바로 옆에 요트에 먼지가 진짜 많이 끼어요. 여기를 잘 닦아줘야 돼요. 지금 보기에는 그냥 싱글 침대 같은데 저게 사실 이렇게 펼치면 퀸 사이즈보다 조금 큰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불이랑 베개는 지난번에 손님이 사용하고 바로 빨아놔서 바로 써도 되는데 시트 하나가 그래도 조금 평소에 썼던 거니까 그것만 빨고 그 다음에 세팅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여행 가서 호텔 갔을 때, 딱 호텔 방문을 열었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꼭 이렇게 손님들 오시기 전에, 이렇게 향을 좋게 맹들어 놓습니다. 여기가 저희 손님용 화장실인데, 저희가 안방 샤워룸 타일을 공사하면서 여기를 메인 샤워실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너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손님을 위해 깨끗하게 치울 거예요. 이런 휴지거리 이런 데에도 휴지 먼지가 진짜 많이 쌓여가지고 이런 데도 살짝 닦아주면 엄청 깨끗해져요. 저희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숙박 픽업 서비스. 오신 김에 시카고 뽀개기 맛보기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카고 로컬들의 찐 딥디시 피자 맛집 피카드입니다. 피카드 먹어봤다고 하면 진짜 로컬들에게 찐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곳은 피자 사이즈를 고르고 토핑을 고르는 방식인데 제 개인적인 추천 조합은 이탈리안 비프 할라피뇨 다진 마늘입니다. 이곳은 크러스트 끝부분을 치즈를 녹여서 만들기 때문에 끝부분이 굉장히 바삭쫄깃해요. 그리고 크러스트 빵은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장소는 시카고 대표 맥주 구스 아일랜드 브루어리 투어예요. 1인당 15불이면 공장도 투어할 수 있고 맥주 샘플도 시음해 볼 수 있고 기념잔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장소는 조니스 이탈리안 비프인데요. 시카고의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이탈리안 비프예요. 이탈리안 비프 샌드위치는 얇은 고기를 구워서 시카고 대표 피클 매운 지알디네라와 함께 먹는 샌드위치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 샌드위치에 고기 주스를 뿌리거나 빵을 통째로 주스에 담궈서 진한 고기 맛이 일품인 샌드위치입니다. 피클은 매운맛과 일반맛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사실 이곳은 저희 친구가 알게 돼서 함께 가본 맛집인데요. 결론은 정말 맛있습니다. 다만 위치안정상 낮에 택시 타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추천 코스는 링컨파크 동물원입니다. 기린, 코뿔소, 미어캣 등 200여 종이 넘는 이 동물원은 무려 무료입니다. 동물원이 정말 잘 조성돼 있고 동물들을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원과 함께 추천드리는 동물원 옆 바다만한 호수를 추천드립니다. 미국 5대호 중 두 번째로 큰 미시간 호수인데요. 시카고 주민들처럼 이곳에 와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앉아서 도시를 구경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